건강한 식생활에 일주일에 두 번 운동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데 여전히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을 의미하는 영양소 결핍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영양소 결핍은 눈에 보이는 징후가 꼭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주의 깊게 확인해서 여러분의 몸에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한지 알아보세요. 초콜릿을 너무나 먹고 싶다면 마그네슘 결핍의 명백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생 카카오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몸은 초콜릿으로부터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그냥 초콜릿 애호가일 수도 있어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마그네슘 결핍의 다른 증상들인 불면증, 사람들이 많은 곳을 두려워하는 광장 공포증, 그리고 발냄새가 나는지 확인하세요. 게다가 마그네슘 결핍은 극도로 간지럼을 타도록 만드는데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마그네슘 결핍을 없애려면 올바른 음식을 드세요. 아몬드, 호박씨, 치아씨, 커피, 아마씨, 땅콩, 그리고 맞아요. 다크 초콜릿은 마그네슘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좋은 소식이 더 있는데요. 팝콘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오호! 팔 뒷면 피부에 오돌도돌한 것이 있나요? 이것은 비타민 A 결핍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이 영양소는 시력, 피부, 그리고 면역체계에 필수적입니다. 다른 증상으로는 건조한 피부, 잦은 후두염과 흉부 감염, 그리고 건조한 눈 등이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공급원 모두에서 비타민 A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고기, 생선, 유제품, 달걀 뿐만 아니라 빨강, 노랑, 그리고 오렌지색 채소와 과일을 먹도록 하세요. 그리고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아보카도, 다크 초콜릿, 치즈,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같은 완전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오후에 하품을 시작해 규칙적으로 한낮의 기운이 저하되는 것을 겪는다면, 밤에 너무 적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부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연어, 돼지고기, 살코기, 완두콩, 아마씨, 현미,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단단한 두부 등 비타민 A가 함유된 제품을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모기가 여러분만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게다가 한 번 물린 자국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가렵고 더 많이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패턴을 바꿀 수 있어요. 모기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비타민 B1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지도 모릅니다. 이 비타민은 모기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깁니다. 돼지고기, 연어, 참치, 푸른 홍합, 검은 콩, 밀 마카로니, 해바라기씨, 보리, 옥수수, 오트밀, 현미, 유제품, 그리고 강화 시리얼에서 비타민 B1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 중 적어도 몇 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품이 있겠죠? 상상해보세요. 잠이 들고 있고 거의 꿈나라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화들짝! 갑자기 다리가 움찔해서 잠에서 깹니다. 익숙하게 들리나요? 그렇다면 몸에 전해질이 부족해서입니다. 전해질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으로 여러분이 잠들 때 근육이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씨앗, 견과류, 유제품, 잎이 많은 야채, 그리고 심지어 소금에서도 이 영양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아연이 부족하거나 몸이 아연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 손톱에 작은 흰 반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다른 징후로는 여드름, 후각이나 맛의 상실, 그리고 때이른 새치머리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상처가 쉽게 생기고 이것이 치유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연 결핍은 드문 일이지만 여전히 일어납니다. 다행히도 식단을 바꿈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가금류와 붉은 고기, 씨앗, 야생쌀, 그리고 굴을 먹도록 하세요. 만약 심각한 아연 결핍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아연을 함유하고 있는 많은 보충제들이 있고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찾도록 도와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에 약 100가닥의 머리카락을 익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샤워 배수를 완전히 막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에 머리카락이 잔뜩 빠져있다면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탈모의 원인이 심각한 철분 결핍일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철분 결핍은 또한 지치고 어지럽고
허약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피부가 너무 창백해 보일 수도 있고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또한 철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종종 발과 손이 차갑습니다. 다행히도 철분 결핍은 보충제의 도움과 올바른 음식 섭취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 칠면조, 시금치와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 간, 해산물 및 조개류, 콩류, 브로콜리, 다크 초콜릿, 퀴노아 등을 더 많이 먹도록 하세요. 발에 이상한 느낌이 나거나 혀가 타는 듯한 느낌이 자주 들면 비타민 B12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상한 느낌이 건성 피부, 변비, 기억력 문제와 함께 발생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비타민 B12는 몸이 적혈구의 일부인 헤모글로빈을 생산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헤모글로빈이 없다면 혈액세포들은 산소를 몸의 다른 부분으로 운반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 비타민 B12 결핍이 있다면 의사가 처방해준 보충제를 먹는 것 외에도 올바른 음식을 먹음으로써 몸이 더 많은 B12를 얻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소고기, 정어리, 참치, 송어, 조개, 동물 간, 신장, 그리고 비타민 B12가 강화된 영양 효모를 더 많이 먹도록 하세요. 손톱이 약해지고 잘 부서지고 큐티클 건강도 좋지 않다면 비오틴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B 복합체이며 이에 다른 이름은 비타민 B7입니다. 이 영양소 덕분에 손톱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비오틴 결핍이 있다면 간, 달걀 노른자, 효모, 유제품, 아보카도, 연어, 견과류, 씨앗, 고구마, 그리고 콜리플라워를 더 많이 섭취한 것을 시작해보세요. 최근 눈썹이 눈에 띄게 옅어졌나요? 다시 자라기만을 바라면서 이 문제를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옅은 눈썹뿐만 아니라 부은 눈, 변비, 식욕 부진, 허약감과 피로, 그리고 추위에 대한 과민증은 갑상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돌보지 않으면 심장질환, 불임, 갑상선종, 심지어 정신질환 등 수많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해조류와 버터를 먹고 십자화과 채소를 피함으로써 갑상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요가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멍이 잘 들고 가끔 코피가 많이 난다면 바이오플라보노이드 결핍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플라보노이드는 몸 안에 있는 혈관막은 물론 다른 모든 막을 안정되게 만드는 화합물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먹는다면 이 결핍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와 함께 보충제를 먹을 수도 있어요. 후자가 몸이 바이오플라보노이드를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근육통과 관절통, 피부의 붉은 점, 피로감, 잇몸이 붓고 출혈이 일어나는 것은 비타민C 결핍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 결핍은 가장 흔한 결핍 중 하나이며 매우 심각할 수도 있는데요. 비타민C는 면역체계, 눈 건강, 피부 상태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콜라겐 생성을 돕는 필수 성분이기도 하죠. 비타민C가 없으면 콜라겐이 대체되지 않고 몸 안에 여러 종류의 조직이 분해됩니다. 비타민C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붉은 아세로라 체리, 고추, 노랑 피망, 파슬리, 블랙커런트, 타임 허브, 케일, 브로콜리, 키위, 레몬, 파파야, 딸기, 오렌지, 시금치입니다. 뼈 통증으로 고생을 한다면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결핍의 다른 징후로는 잦은 감염, 피로감, 우울증, 더딘 상처 치유, 탈모, 그리고 근육통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낮은 비타민 D 수치로 고생하고 있는 전 세계 10억 명의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2011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40% 이상의 성인이 비타민 D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비타민 D는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몸의 각 세포는 이 비타민을 위한 특별한 수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햇빛을 받을 때 콜레스테롤로부터 비타민 D를 생산합니다. 비타민 D 강화 유제품과 지방이 많은 생선에서도 이 영양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음식에서만 충분한 비타민 D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보충제를 처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햇볕을 쬐기 위해 더 자주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양소 결핍 증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나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결과를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삶의 밝은 면에 함께하세요.